홍쌤 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2년은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인해 전 국민, 전 세계가 고통을 받은 시기였습니다. 2023년 개묘년 새해에는 전염병이 극복되어 온 세상이 다시 환하게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찬 개묘년.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3년은 개묘년입니다. 개의 뜻은 열째 천간계 북방계를 의미하며, 묘의 뜻은 넷째 지지 토끼를 의미합니다. 북방은 검은색을 의미하므로 개묘년은 검은 토끼라고 할수 있습니다. 개는 물을 의미하니 먹거리를 상징하며, 묘는 생활력의 토끼를 의미합니다. 즉, 재능으로 먹거리를 만들어 분수를 지키며 살라는 것이 개묘년의 뜻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토끼는 꽤 많고 영민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토끼는 굴을 파고 사는데, 한굴 안에도 여러 개의 굴을 따로 파는 습성이 있어서 적을 교란시키고 먹이를 잘 숨깁니다. 그래서 2023년 개묘년을 재난에서 잘 벗어나는 재해가 있고, 창의롭게 먹거리를 마련하는 재능의 해라고 보는 것입니다. 2023년 개묘년, 희망찬 새해를 맞아 멋진 계획 세우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 기쁨 충만하시고 계획하시는 소원 모두 다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토끼의 해 개묘년 2023년에는 사랑하며 살 토끼, 행복하게 살 토끼, 웃으며 살 토끼. 이렇게 사랑하며 살 토끼, 행복하게 살 토끼, 웃으며 살 토끼 하면서 살아 봅시다. 밝은 기운으로 뜻하는 모든 일 이루시는 아름다운 한해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한 해, 즐거운 한 해, 희망찬 한해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는 반드시 이 팬데믹이 지나가길 바라며, 여러분들에게 많은 축복과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